최근 넷플릭스 상영작 DP가 큰 인기를 끌었죠. 각종 가혹행위가 만연한 현실적인 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홍보원 공식 유튜브인 국방TV에서는 DP 속 부조리가 거의 사라졌고 병사의 인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군내 인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우리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을 포함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학생회관 앞에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학생 연대체입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군 인권 문제 실태를 지적하며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 촉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군 인권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중복응답, 기형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438명이 참여했는데 군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84%를 차지하는 총 367명이 나쁘다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제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6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며 아직 군 내에서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인권 문제 중 가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엔 군인 월급과 군 복무 경험 인정 등 군인 처우 개선 문제에 82%에 해당하는 166명이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폐지돼 실질적으로 군 경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군인의 월급 또한 5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아마 최저시급에는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이제 뭔가 1년 넘게 이제 저희가 시간을 뺏기는 만큼 나라에서 뭔가를 보상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 및 언어폭력 등의 각종 가혹행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다수가 응답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일부 부조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간부는 출퇴근제이고 용사들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하게는 뭐 폭력, 폭행,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성공기 위반 그런 부조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내고 싶은 소리를 정확히 내고 반대로 상부에서도 그 소리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소리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페널티를 안 보이게 주는 그런 문화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직 만연해 있는 군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 주체로 정부를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언급하며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이 군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 간부를 포함한 여러 집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이동환입니다.